고등학교 친구, 동수가 죽었다. 동수가 죽다니. 갑작스런 친구의 비보에 나는 너무나 당황스러웠다. 검은색 정장으로 갈아입고서 장례식장으로 향했다. 장례식장에 도착해보니 영정사진이 놓여져 있었고 그 옆에 검은색 한복을 입고서 울고 있는 동수의 처가 보인다. 동수처는 얼마나 울었는지 두 눈은 퉁퉁 부어있었고 흐느끼듯 계속 울고 있다. 난 그런 동수철을 보니 너무나 안쓰러웠다. 향을 꽂고 동수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다. 그러고 보니 장례식장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적은지 나 빼고 한 팀이 식당에서 고스톱을 치고 있었는데 그 팀마저 가고 나니 어느덧 장례식장엔 나밖에 없었다. 생각해보니 난 늦게 일 끝내고 바로 와서 시간이 많이 늦긴 했다. 내가 밤 11시에 왔으니 조문 후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시간이라 여겨졌다. 또한 동수의 장례가 오늘이 마지막이었다. 그러니 이미 올 사람들은 다 왔다가 간 듯 싶었다. 난 내일 일찍 나가봐야 해서 동수처에게 다가가 인사하고 가려고 하는데 텅빈 장례식장에 동수처만 덩그러니 남겨져 있는 게왜 이렇게 안쓰러운지. 정말 일찍 떠난 동수 자식보다 남은 저처가 더 안돼 보였다. 그렇게 난 신발을 신고 동수처에게 짧은 목인사를 하고 나오는데 갑자기 동수처가 힘없는 목소리로 나를 부르며 말한다. 현서가 와줘서 고마워. 난그 말을 듣고 동수처에게 다시 짧게 인사를 하고 나왔다. 사실 동수처는 내 첫사랑이었다. 하지만 그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당시의 동수처는 나를 선택한 게 아닌, 나보다 잘생기고 멋진 동수를 선택한 것이다. 사실 동수처가 내 첫사랑인지 죽은 동수도 30년 세월 동안 몰랐다. 오로지 나와 동수처만 평생 가지고 온 진실이고 비밀이었다. 첫사랑이었고, 나와 깊은 관계를 가졌던 여자였지만, 우리는 당시에 사귀는 건 아니었다.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동수를 만나 동수와 사귀고 동수와 결혼해버린 이 여자. 난 그때부터 그녀와 자연스레 멀어졌고 동수를 만나도 동수처와 함께 만나는 일이 없었다. 그게 바로 30년 전 세월이다. 이렇게 오랜 세월을 각자 보낸 우리 둘이 동수 장례식장에서 만난 것이다. 살다가 가끔 동수로 인하여 잠시 마주친 적은 몇번 있지만 이렇게 단둘이 있었던 건 정말 오랜만이다. 그런 동수처가 날 보고 30년 전으로 돌아간 듯 반말을 하면서 내 이름을 부르며 와줘서 고맙다고 한다. 그렇게 난 장례식장을 다녀와 집으로 돌아왔는데 자꾸만 그녀가 눈앞에 아른거렸다. 혼자 된 그녀가 안돼 보이기도 했고 뭔가 자꾸만 걸렸다. 하지만 이미 장례식장은 다녀왔고 그녀에게 다가가 더 이상 위로를 해줄 수 없는 상태였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동수 장례식에 다녀온 지 보름이 지난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다. 받아 보니 동수처다. 나보고 만날 수 있냐고 말하는 그녀. 난 마치 이 전화를 기다렸다는 듯이 좋다고 했고 우리는 만났다. 조금은 안정이 됐는지 안색은 나름대로 괜찮아 보였다. 난 함께 식사라도 하자고 하니까 그녀는 아니라며 자기 술 한잔 사주라고 말한다. 그래서 우리는 고급 술집으로 향했다. 룸에 앉은 우리 아가씨도 부르지 않은 채 서로 마주보고 앉아서 양주를 마셨다. 그녀는 한 잔 두 잔을 스트레이트로 그냥 맘마셔 댔고 금방 취기가 오른 듯 싶었다. 그러면서 약간은 혀가 꼬인 상태로 나에게 말을 걸기 시작한다. 자기 참 얄밉지 않냐며, 그리고 지금 자기 꼴이 너무 우습지 않냐고 말을 한다. 그래서 난왜 그렇게 생각하냐며,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하니까, 자기를 많이 원망했었냐고 말하는 그녀. 난 이미 다 지난 일이고, 솔직히, 당시에 원망을 했지만
나도 그 후로 결혼하고 아이 낳고 잘 살고 있는 마당에 그 원망은 부질없어 보였다. 그래서 난 그런 원망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말하네. 그녀는 개슴츠레한 눈빛으로 날 보며 거짓말하지 말라면서 너나 좋아하지 않았냐며 그런 너가 어떻게 자기를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 말한다. 더군다나 자기가 내 친구랑 결혼을 했는데 더 원망스럽게 다가오지 않았겠냐고 말을 하는 그녀. 난 그녀에게 이제 와서 그런 게 무슨 소용이냐며 대체 무슨 말을 듣고 싶은 거냐고 말하네. 그녀가 갑자기 울기 시작한다. 울면서 그녀는 사실 살아가며 후회 또한 많이 했다고 하는 그녀. 그래서 난 무슨 후회를 했냐고 하니까 동수를 선택한 자신을 후회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나와 결혼했으면 애 낳고 잘살수 있었을 텐데 평생을 동수와 살면서 아치도 못하는 애 때문에 서로 스트레스 받고 얼마나 싸웠는지 그건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으며 동수가 살면서 바람 또한 엄청 폈다고 하는 거다. 듣자 하니 동수는 무정자증이 있어서 동수네 외에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고 매번 서로 부부싸움하며 이혼은 안 하고 안 좋게 지낸 동수 부부이기에 동수는 나가서 자고 오는 날도 많았고 바람도 많이 폈다고 하는 것이다. 그런 부부 생활을 30년이나 해왔다는 동수처. 그녀는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자 처음에는 아무 생각도 안 들었다고 눈물조차도 안 나왔다고 했지만 장례를 치르면서 사람들이 한 명씩 조문하는 거 보고 이제야 정말 남편이 죽은 거구나 싶었다고 하는데 그 뒤로 장례식장에서 엄청 울었다고 말한다. 그리고는 다시 스트레이트로 양주를 마시는 그녀.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그녀는 취했고 급기야 테이블에 엎드려 잠이 들고 말았다. 난 동순의 집을 알기에 동수처와 함께 택시를 타고 죽은 동순의 집으로 갔다. 동순의 집에 도착하여 동수처를 밤에 눕히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술에 잔뜩 취했던 동수처가 나를 그윽하게 쳐다본다. 난 순간 이성의 끈을 놓을 뻔했지만 이내 금방 이성을 찾고 동수처에게 가보겠다고 하며 나오려고 하는데 동수처가 나에게 가지 말라고 말을 한다. 난 순간 발걸음이 멈춰섰는데 그때 동수처가 갑자기 나에게 다가와 등 뒤에서 나를 안아버린다. 난 당황스러워 대체 왜 그러냐며 이런 걸 동수가 알면 기분이 좋겠냐고 말하니까 동수처가 하는 말이 어차피 죽은 남편이 뭘 알겠냐며 그리고 우리 예전부터 이렇게 좋아하는 사이 아니었냐고 말하자 나는 동수처에게 예전부터가 아니라 예전에 좋아했던 사이 아니냐고 말했다. 이제는 나도 가점 있는 남자라고 말을 하니 그럼 한 번쯤 바람핀 거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냐며 나를 놓아주지 않는다. 그렇게 하여 난 그녀에게 홀린 듯 동순의 집에서 하룻밤을 함께하고 말았다.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깬난 너무나 불편했다. 죽은 동수에게도 예의가 아닌 듯 싶었다. 하지만 아직도 나를 좋다며 매달리고 있는 그녀. 이제는 정말 가봐야 할것 같아서 이만 가본다고 말하니까 그녀가 하는 말이 다음에 또 오라고 하며 언제든지 환영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난 앞으로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니 그녀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는지 멀리 못 나간다고 말한다. 그렇게 난 동순의 집에서 나왔다. 회사에 나가 일을 하면서 하루 종일 내 머릿속을 파고드는 건 오로지 동수처 생각뿐이었다. 나도 모르게 자꾸만 동수처가 생각이 났고 미망인이 된 그녀가 자꾸만 또 보고 싶었다. 급기야 난 만날 일 없겠다던 그 말을 묵살해버리고 다시 또 동순의 집으로 향했다. 초인종을 누르니 동수처가 나온다. 그러면서 나에게 하는 말이 이렇게 빨리 자기를 다시 찾아올 줄은 몰랐다고 말하기에 난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그렇게 또 동순의 집에서
동수처와 보낸 하루가 흘러갔다. 동수처는 나에게 그냥 이쯤에서 이혼하면 안 되냐고 대뜸 말한다. 그래서 난 그게 무슨 말이냐고 말하니 그럼 자기는 너에게 있어서 대체 뭐냐고 말하는데 순간 할 말이 없었다. 사실 자기가 내 첫 번째 마누라가 될 뻔한 여자 아니었냐며 그런 자기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이제라도 날 자기 남편으로 받아줄 의향이 있다면서 자꾸만 이혼을 종용하는 그녀? 정말이지 이게 뭔 상황인가 싶었다. 정말 이래도 되나 싶었고 그녀와 같이 재혼하여 살아야 되나 싶었다. 하지만 모든 게 잘못됐다는 걸 난 바로 깨달았다. 그리고 그녀에게도 말했다. 난 이혼도 할 수 없고 정말이지 오늘이 마지막이 될 거라고 말하니까 그녀는 나에게 거짓말하지 말라며 너나 좋아하지 않냐며 30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똑같이 넌 날 좋아하는 거라고 자신있게 말하는 그녀? 솔직히 나도 내 마음을 확실히 모르겠다. 내가 미만인이 된 그녀를 정말 좋아하는 건지 이혼을 하고 그녀와 재혼할 정도로 살고 싶은 건지 나도 아직 갈피를 못 잡겠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집에서 날 믿고 있는 아내와 아이들이 걸렸다. 그걸 생각하니 그녀와 재혼을 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난 단칼에 정말이라며 너와 재혼할 수 없다고 말하니 그녀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며 말한다. 그럼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면서 내가 너 장난감이냐면서 너가 심심할 때 찾는 그런 여자냐고 말한다. 그 말을 들으니 나도 할 말이 없었다. 그렇게 난 동순의 집에서 나왔고 동수철을 다시는 만나는 일이 없었다. 그리고 시간은 흐르고 흘러 어느덧 6개월이 흐른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받아보니 바뀐 동수처의 전화번호다. 나보고 그동안 잘 있었냐고 말하면서 자기가 예전에 나에게 한 말 될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깨끗하게 잊었으면 좋겠다면서 자기도 한때 한순간 미망인이 되고 나니 무섭고 외로워서 나를 탐냈던 건 사실이지만 뒤늦게 잘못된 걸 알고 후회하고 있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자긴 이제 미국으로 떠난다고 말하길래 갑자기 미국은 왜 가냐고 물으니 이민 가기로 했다면서 외국인 남자 만나서 재혼했다고 말한다. 그리곤 나보고 행복하라고 하며 전화를 끊었다. 그게 그녀와 통화한 게 마지막이었다. 한때 내 마음이 흔들렸던 건 사실이지만 미망인이 된 그녀가 나보다 더 좋은 남자를 만나 그래도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안녕하세요. 야사랑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4살 유부녀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몇 달 전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여름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야근을 하고 오겠다던 남편이 안방에 들어오더니 부부관계를 시도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잠결에 눈도 못 뜨고 남편을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왠지 남편의 체취가 아니었어요. 놀래서 눈을 떠보니 남편이 아니라 바로 옆집 수진의 아빠였습니다. 그도 무척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 집에 들어왔냐고 했더니 수지 아빠가 술에 취해서 집을 착각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 큰딸이 밤에 편의점에 갔다 온다고 하더니 현관문을 닫지 않고 방에 들어가서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 집은 복도식 아파트이고 현관 안에 방충망을 해놓아서 가끔 현관문을 열어놓고 지냅니다. 안방 창문을 열고 현관문을 연 채로 방충망만 잘 닫으면 맞바람이 세게 불어서 밤에도 시원한 바람이 솔솔 들어오기 때문에 종종 그렇게 자곤 했습니다. 남편은 월말이라 야근할 예정이니 문단속 자라고 자라고 했는데 저녁에 여러 가지 반찬을 만들었더니 피곤해서 그냥 잠들어버린 바람에 이 사단이 난 것이었습니다. 늘 말없이 자기 기분 내키면 내게 다가오는 남편이라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했는데
수지 아빠의 낯선 체취 때문에 잠이 확 깨버린 것이었어요. 복도식 아파트라 우리 집이나 수지 집방 구조는 똑같았고, 심지어 침대 위치도 똑같았어요. 우리 둘 다 놀랐지만, 우리는 이미 한 몸이 되었고 누구 하나 그만둘 생각이 없었습니다. 수지 아빠는 지은이 엄마 그만할까요? 라고 묻는데 나는 그냥 계속해요라고 나도 모르게 말해버렸어요. 나는 옆집 수지 엄마랑 거의 자매처럼 지내고 있는 터라 죄책감이 들어서 이 상황을 빨리 끝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상하게도 하던 거 끝까지 하고 저 사람이 내 집에서 나가면 되겠지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개를 돌려 안방 시계를 보니 10시 반이었고 그다지 깊은 밤도 아니었고 남편은 야근을 하면 거의 12시가 다 되어서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그런데 수지 아빠인 줄 알면서도 내 몸이 반응했다는 사실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의 가슴을 밀쳐내면 그만인 것을 계속 그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이 더 흥분이 되었어요. 수지 아빠라는 사람은 굉장히 자상한 스타일입니다. 이 집에 이사 온지 3년 정도 되었는데 아이들 나이도 비슷하고 해서 자연스럽게 친해졌어요. 말투가 거친 남편과는 달리 조용조용하면서도 아이들과 아내에게 자상하게 말하는 수지 아빠가 참 멋져 보이고 좋아 보였어요. 그렇다고 우리 애들 아빠에게 애정의식은 적은 없었습니다. 나와 같이 서울 말투를 쓰는 부드럽고 조용한 남자가 지금 내 몸 위에 있고 말투와는 달리 깊숙하게 거침없이 상남자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시간이 너무 짜릿했고 끝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내 모습이 참 낯설었고 지저분하게 느껴졌어요. 우리는 관계를 그칠지 모르고 한참을 지나서야 서둘러 수습을 했습니다. 인사도 하지 못한 채로 아빠는 집으로 돌아갔고 나는 흔적을 지우기 위해 온몸을 구석구석 닦았습니다. 남편은 12시쯤 들어왔어요. 연이은 과로로 스트레스를 받아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우는 남편은 담배 냄새가 쩔어 있었고 얼른 씻고 왔으면 좋겠는데 여보 오늘도 수고 많았지 하며 나를 안아주는데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오늘 나를 원한다고 했어요. 피곤한 김에 더 피곤하게 하고 푹 자고 싶다고 했는데 내 양심상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서 좋은 말로 둘러댔어요. 남편은 이런 기회가 흔하지 않는데 자존심 상한다고 조금 짜증을 냈습니다. 얼른 씻고 자라고 내일 아침에 보자고 말한 다음에 침대에 누워서 아까 있었던 일을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남편과는 분명히 다른 느낌이었고 어땠더라 하면서 천천히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거칠면서도 꽉찬 느낌이었고 오랜만에 흥분된 서로의 몸을 짜릿하면서도 쾌락을 즐겼던 것 같아요. 남편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남편에게서 못 느꼈던 황홀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 황홀한 느낌이 계속 생각나서 혼자 또 흥분을 했고 몸이 달아올랐습니다. 저는 사실 남편과 5년간 연애를 하다가 26살에 결혼을 일찍 했어요. 내 인생에서 남자는 오로지 단한 사람 남편뿐이었습니다. 연애를 오랫동안 하고 그 남자와 결혼한 사실이 너무도 자랑스럽고 바람직하다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이런 경험을 하게 되니 머릿속이 너무 혼란스럽고 어떻게 해야 하지? 수지 아빠와 둘만 모른 채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잠들지 못하다가 뒤늦게 잠이 들었습니다. 야근으로 고생한 남편에게 간단하게 아침 식사를 차려주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출근하려는 남편을 향해 손을 흔들어 주고 있는데 옆집 수지 아빠가 현관을 열고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수지 엄마는 나처럼 남편이 출근할 때 밖을 내다보지 않아요. 수지 아빠와 어색하게 눈인사를 하고 집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수지 아빠가 내 손을 살짝 치면서 엘리베이터로 오라고 손짓을 했어요. 나는 거리를 두고 따라갔고 수지 아빠는 전화번호를 달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우리 이대로 지나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재빨리 서로의 전화번호를 교환했고 저는 얼른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며칠 뒤에 수지 아빠가 카톡을 보냈어요. 우리 한번 만나야 하지 않냐고 했고 나는 기다리고 있었다고 답장을 했습니다.
우리는 약속 장소에서 만나 그동안 서로를 많이 생각하고 있었음을 서로 수줍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텔에서 눈치 보지 않고 몇 번이고 황홀한 사랑을 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갑자기 관계할 때와는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사실 더 좋았어요. 그 남자의 거친 행동과 크고 묵직하게 들어오는데 저도 모르게 신음소리와 그동안 억눌렸던 음탄함이 터져버렸어요. 우리의 만남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벌써 5달째인데 절대로 들키지 말자고 서로가 조심을 했습니다. 옆집 수지 엄마와 아이들이 등교한 후에 우리 집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수지 엄마가 겨울 방학 기간에 다 같이 캠핑을 가자는 얘기가 나왔어요. 남편에게 물어보니 흔쾌히 오케이 했고 수지 아빠도 좋아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수지 엄마와 같이 장을 보고 우리는 캠핑장에 갔습니다. 우리는 준비해 온 음식을 꺼내서 고기를 구웠습니다.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밥을 먹은 후 게임을 하느라 텐트에 들어갔고, 우리는 맥주와 안주를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지 아빠는 티를 내지 않고 서글서글하게 대화를 나눴어요. 그러다가 제가 화장실에 갔는데 하윤이 아빠가 따라와서 내 손을 잠시 잡고 눈 한쪽을 찡긋 하더니 다시 텐트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높은 하늘에 떠 있는 반짝이는 별을 바라보며 우리는 술을 계속 마셨어요. 저는 잠이 온다고 말하고 텐트에 들어갔어요. 나머지 세 사람은 술을 더 마시겠다고 했고, 밖에서 술을 마시며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텐트 안에서 보이는 수지 아빠의 자상하고 맑은 목소리, 나만 아는 힘 있는 그의 모습에 살짝 미소를 지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다가 옆 텐트에서 소금거리는 소리에 잠이 깼어요. 이러지 마요. 우리 들키면 안 되잖아요. 그 소리는 수지 엄마의 목소리였고 내 옆에는 수지 아빠가 등을 대고 자고 있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감이 오지 않아 귀를 대고 옆 텐트에서 나는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남편이 수지 엄마에게 우리 1주년 기념 여행을 따로 갈 수가 없잖아. 그래서 티안 나게 당신이랑 같이 여행 오고 싶어서 이 여행을 계획한 거라며 우리 와이프도 잠들었고 수지 아빠도 정신없이 저 텐트에 들어갔으니 잘 거라며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둘이 놀래도 우린 모른 채 하자고 이러면서 둘이 꼼냥꼼냥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도 할 말은 없는 상황이지만 내 남편이 수지 엄마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동안 야근이다 월말이라 하면서 늦게 들어오는 횟수가 많아지더니 이게 다 남편의 계획이었던 상황인가 남편에게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더니 정말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수지 아빠를 조용히 깨웠는데 수지 아빠는 인사불성이 돼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저는 계속 옆구리를 찔러서 깨웠습니다. 수지 아빠는 조금 정신을 차리는가 싶더니 내 얼굴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더군요. 나는 얼른 수지 아빠의 입을 틀어막으면서 수지 아빠는 술에 취해서 텐트를 잘못 찾아 들어왔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옆 텐트에 당신 부인과 내 남편이 같이 있다고 휴대폰 노트에 적어서 보여주었습니다. 수지 아빠는 한숨을 쉬더니 사실 1년 전부터 와이프가 애들 먹을 저녁을 준비해 놓고 나가서 자정에 들어왔는데 그 이유가 당신 남편과 만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에 와이프에게 복수하려고 마음먹었는데, 마침 우리 집 현관이 열려 있어서 나에게 찾아온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동안 나에게는 아무 감정이 없었는데, 곤히 자고 있는 모습이 너무 예뻤고 수지 엄마와 다르게 그런 자신을 받아주고, 관계 맺을 때 반응이 좋아서 너무 기분이 좋았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와이프에 대한 복수로 시작했지만 결과는 너무 좋다고 하면서 나를 꼭 안아주었어요. 저 못된 것들은 우리가 저들의 사이를 알고 있는 것을 꿈에도 모를 거라고 하면서 우리는 서로 꼭 껴안고 잠을 잤습니다. 나는 이제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배신감이 크지만 그래도 이 가정을 깰 생각도 없습니다. 나도 내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수지 아빠와 저는 매일 하다시피 밤마다 전보다 더 뜨겁고 황홀면서 대범한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서른이 된 남자입니다. 이런 고민을 어디에다가 털어놓을지 몰라서 덩어리 낸 가슴으로 끙끙 앓고 지낸 지 반년째입니다. 조심스럽게 사연을 써서 보내니 현실적인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어릴 적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사고로 떠나보낸 후 아버지께서 저를 혼자 키우셨습니다. 지방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현장 일을 하시며 저를 키우기 위해서 애쓰셨습니다. 저는 혼자 살순 없으니 고모네, 삼촌네 등을 전전하며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느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지 못해서 친구들을 사귀는 것이 무척이나 힘들었습니다. 남들이 동창 모임이나 동네 친구와 약속을 잡고 만나는 모습을 보면 한없이 부러워지곤 했습니다. 그런 제가 마음을 열고 친해지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동호회 사람들입니다. 저는 20살 때부터 동호회 활동을 했습니다. 다름 아닌 절약 동호회라는 모임입니다. 여타 동호회처럼 먹고 마시고 어울리는 곳이 아닌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정보를 나누는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현실적인 동호회 활동을 하게 된 이유는 바로 가정환경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아버지께서 타지에서 돈을 벌어 보내주신다 해도 그 돈이 넉넉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언제까지고 아버지 신세를 지며 살수 없었기 때문이죠. 대학에 진학도 그런 이유로 포기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공부하는 것이 무척 즐거운 사람입니다.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은 언제나 흥미깊고 행복했습니다. 그래도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진 사람이나 배움을 계속하는 것이지, 저 같은 사람에게는 꿈 같은 신기루였습니다. 20살이 되자마자 저는 별의별 일을 다 했습니다. 물론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는 시작했습니다. 학생일 때에는 법적인 상황 때문에 일할 수 있는 종류의 제약이 적어서 큰 돈을 벌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인이 되자마자 제가 지원할 수 있는 일들이 무척 많아서 신이 나더군요. 노가다부터 식당 일, 택배 상하차까지 안 해본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일을 하던 중,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이것저것 하다가는 전문적인 노하우를 쌓는 게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에 좀더 세분화된 일을 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직중에서 일을 하게 된 것이 바로 요식업입니다. 초기에는 아침에 주방 보조로 재료를 다 돌고 점심 저녁에는 배달을 하며 식당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주방에 있는 시간을 점차 늘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주방 보조로 승격하게 되었죠. 바쁘게 일을 하던 중에도 동호회 활동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호회에 새로운 여자 회원이 들어왔습니다. 상냥한 말투와 부드러운 인상, 그리고 웃을 때 눈이 초승달처럼 변하는 모습에 확 끌리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입술 위에 나 있는 점이 돌아가신 어머니와 똑같은 곳에 위치해 있어서 더욱 시선을 빼앗기게 되었죠. 그녀가 동호회에 들어오게 된 계기는 저와 비슷했습니다. 최근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집안이 힘들어져 조금이라도 절약하고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전 어릴 적부터 뼈저리게 느껴온 그 기분을 그녀와 나눌 수 있다는 사실에 더욱 설렜어요. 그렇게 우리는 천천히 물들듯 가까워져 왔습니다. 남들은 주말에 여하간 데이트를 하거나 동물원에 가는 후 돈을 쓰는 데이트를 하면서 연애를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색달랐습니다. 둘이 같이 단기 알바에 지원해서 행사 판촉을 한다거나 결혼식장 웨딩홀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식사 시간에 밥을 먹으며 오늘 하루도 뿌듯하게 돈 벌었다며 서로를 북돋아주고 행복하게 나날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나처럼 마음이 잘 맞는 여자를 만났다는 사실이 무척 기뻤습니다.
행복한 우리와 달리 그녀의 어머니, 즉 예비 장모님은 그리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대놓고 저를 마음에 들지 않아 하셨습니다. 엄마 없이 자라내는 정이 없다는 둥, 아버지의 직업이 마음에 안 든다는 둥, 여러 점을 꼬집으며 싫어하셨습니다. 그래도 그녀와 저는 꿋꿋이 정을 이어나갔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처럼 결국 예비 장모님은 두 손 두 발 드셨습니다. 마지못해 저를 받아주긴 했다만 사사건건 시비를 거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집에서 가구를 옮겨야 하는데 허리가 아프다는 말에 불이 나게 달려갔더니 온 집안의 가구 위치를 바꾸게 하셨고 쉬는 날 굳이 불러내셔서 이불 빨래를 시키기도 하셨습니다. 아끼고 사느라 차를 장만하지 않았는데 누구네 사위는 차도 있고 어딜 태워다 주기도 하는데 우리 사위는 그깟 차도 없다고 매일같이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참다 참다가 마지못해 중고차로 경차를 장만했더니 그것마저도 싸구려 조그만 차를 샀다고 흉을 모셨습니다. 이런 경차로 우리 딸 데리고 다니다가 사고 나면 바로 큰일 나겠다며 투덜대셨죠. 그런 예비 장모님의 모습에 집사람은 그만 좀 하라고 말렸습니다. 그래도 그때뿐이었죠. 어김없이 매번 저를 만날 때마다 꼬투리 잡을 곳은 없나 살피셨어요. 솔직히 그렇게 구박을 들을 때마다 이 결혼을 꼭 해야 하나 갈등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한없이 사랑스러운 여자친구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이미 동거를 하고 있었기에 사실혼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제가 일하는 식당 앞에 투룸을 얻고 있었습니다. 여자친구는 다른 지역에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그녀가 일하는 회사가 저희 집에서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양쪽 집값을 낼 바에는 하나로 합치자고 생각 들었어요. 그 당시 우리나라 정서에 맞지 않게 동거로 시작하는 게 좀 잘못이진 않을까 싶었지만 저희가 만나게 된 계기가 절약하는 동호회인 만큼 돈에 대해서는 민감했기에 합치기로 결심했어요. 막상 같이 살게 되면 다툰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게 행복했습니다. 생각보다 싸울 일도 거의 없었어요. 서로 배려하며 맞추고 지냈고 생활 습관도 잘 맞았습니다. 요리와 청소 등 집안일 배분도 알맞게 되어서 아무런 문제 없이 행복한 시간을 이어갈 수 있었죠. 문제는 우리 둘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비 장모님이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동거한다는 사실을 들키게 되었고 난리가 났습니다. 애미 없이 자라내랑 만나더니 우리 딸이 발랑 까지게 되었다며 원색적으로 저를 비난하셨습니다. 대체 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것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너무나 서운하고 속상했지만 동거 자체가 그리 좋은 건 아니기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동거 사실을 들키고 난 뒤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급속도로 진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결혼을 하라고 하셨어요. 의외로 결혼에 대해서는 관대하신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켠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말씀드린 후 상견례를 하기로 했습니다. 약속된 상견례 날 저희 아버지는 갖고 계신 단 한 벌의 양복을 꺼내 입고 오셨어요. 비록 많이 낡고 유행에 뒤처였지만 깔끔해서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도 예비 장모님은 마음에 들지 않으셨나 봐요. 서로 사돈댁이 처음 인사하는 자리에 후주근한 옷을 입고 왔다고 두고두고 제 앞에서 흉을 보셨습니다. 마누라가 없으니 그런 것을 옆에서 가르쳐줄 사람도 없다며 말이죠. 그래도 우여곡절 끝에 상견례를 마치고 결혼식 날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월세방 계약이 끝나는 12월에 결혼식을 올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비 장모님께서는 사주 팔자를 보러 다녀왔는데 둘이 합치는 날을 10월로 해야 앞으로 돈이 많이 벌리고 손주도 빨리 볼 수 있다며 꼭 그 달에 해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런 것을 믿지 않았지만 여자친구는 자기의 엄마 성격에
절대 10월로 밀어붙일 게 뻔하니 그냥 그렇게 하자고 하더군요. 한숨이 절로 나왔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집주인에게 10월에 방을 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계약보다 두 달이나 먼저 빼는 건 안 된다고 예정대로 12월까지 월세를 내야 된다고 하더군요. 두 달치 월세가 그냥 꿈으로 나갈 생각을 하자 속이 쓰렸습니다. 제 마음 같아선 그 집에서 두 달을 더 살고 나가고 싶었지만 장모님은 그것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결혼하게 된다면 장모님 댁 근처에서 거주해야 한다고 본인이 봐둔 아파트로 전세를 계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혼부부 대출을 이용해서 전세하면 그리 무리 없을 거라며 막무가내였어요. 그 어떤 것도 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점점 화가 나더군요. 그래도 끝까지 쿵 눌러서 참았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위를 드리는 장모님의 마음도 이해하자 싶었어요. 아버지도 그냥 그쪽 집에 따르라고 하시더군요. 솔직히 양쪽 다 한부모 가정인데 왜 이렇게 우리 집만 눈치를 봐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단순히 저희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지가 더 오래라 그런 건지 답답해 미칠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10월에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 예식장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식장은 저희가 마음에 드는 곳으로 하라고 하셔서 이리저리 알아본 결과 일정이 빠듯해서 몇 군데 없었어요. 그중 식사가 제일 맛있게 나오는 웨딩홀로 예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 당일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축하해 주었어요. 아버지도 드디어 제가 장가를 가게 되자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다는 표정으로 행복해하셨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표정을 보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찔끔 나왔어요. 한평생 저를 키우기 위해서 고생하신 아버지 투박한 손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나름 감동적인 식을 마친 후 인사를 드리러 다니는데 장모님의 표정이 별로 좋지 않더군요. 무슨 일이 있었나 집사람이 여쭤보니 친척 중 한 명이 교통 불편한 곳에 식장을 잡았다고 흉을 봤다고 하더군요. 내 의견을 묻지도 않고 너네 멋대로 식장을 잡아서 내가 욕을 먹게 됐잖니. 망신도 이런 개망신이 따로 없어. 즐거워할 잔칫날 아주 제대로 기분을 잡쳐버렸다. 이래서 내가 애미 없는 놈을 사위로 맡기 싫었던 거야. 경험도 없어. 가정교육을 못 받아서 그래. 대체 이게 식장 하나로 들은 욕인지 저는 지금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게다가 저희가 알아서 잡으라고 말씀하셔놓고 이제 와서 의견을 묻지 않았다고 화를 내시는데 돌아버릴 지경이었죠. 제 표정이 심상치 않자 집사람은 저를 달래기 바빴습니다. 우리 엄마 입이 워낙 좀 걸어서 자기가 좀 이해해줘. 저래도 심성이 나쁘거나 자기 미워하는 건 아니야. 다 우리 걱정돼서 하시는 말씀이야. 전 정말 오롯이 아내 하나를 보고 하는 결혼인데 시작부터 너무 힘들었습니다. 내가 잘해드리면 점점 나아지겠지 라고 스스로를 세뇌하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암몽같은 신혼생활이 시작되었죠. 장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 계약한 아파트는 생각보다 마음에 들었습니다. 지어진 지 조금 오래된 곳이었지만 방이 무려 3개나 되어서 행복했습니다. 제일 큰 방은 안방, 작은 방 하나는 서재처럼 쓰고 또 하나는 미래의 아기 방으로 쓰면 되겠지 싶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꿈에 젖어서 인테리어를 하나하나 꾸며나가던 중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퇴근하고 오니 난감해하는 집사람 옆에 장모님이 앉아계시나 보십니다. 장모님 어쩐 일이세요? 연락도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건넨 말에 장모님은 팩스와 묻히며 화를 내셨어요. 내가 내 딸네 집에 오는 건데 굳이 연락을 하고 와야 되니? 제가 낸 돈으로 장만한 집인데 딸네 집이라고 하시니 조금 무안했지만 우리 부부의 집이니 그 말도 아예 틀린 건 아니라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띈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아기 방으로 꾸미려고 텅 비워놓은 세 번째 방에 이불 보따리와 캐리어 세 개가 늘어서 있는 겁니다. 대체 이게 뭐냐고 황당해하며 물으니 믿을 수 없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부터 내 방으로 쓸 거야. 내가 순간 잘못 들었나 싶어서 아내를 쳐다보니 집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남만 바라보고 있더군요. 너네 곧 애 낳을 건데 대체 누가 돌볼 건가? 돈이 썩어 나서 도우미를 드리지 않을 거고 내 딸 고생하는 모습 보느니 차라리 내가 도와주려고 하네. 그래서 미리 들어와 있는 건데 자넨 그게 싫은가? 내가 싫은 건가? 아니면 내가 우리 딸 돌봐주는 게 싫은 건가? 둘 중 어느 것이라도 자네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닌가? 애 낳고 몸고생하는 내 딸에게 자네가 뭘 해줄 수 있다고 그렇게 유세야? 대체 무슨 논리인지 이해도 가지 않았지만 장모님의 움김을 아무도 말릴 수 없었습니다. 벌써 장모님 댁은 부동산에 내놓았다는 말에 입이 떡 벌어졌지만 그렇다고 밖으로 내쫓을 수도 없어서 반강제적으로 셋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옥같은 날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지 않으면 그렇게 게을러서 우리 딸을 어떻게 먹여 살릴 거냐고 구박하셨고 샤워하는 동안 물을 세게 틀어놨다고 땅 파서 돈이 나오냐고 낭비가 심하다고 화를 내셨습니다. 장모님은 그냥 내가 숨을 쉬는 것 자체도 불만이지 않으실까 이야기를 하니 집사람은 웃으며 그건 말도 안 된다고 하더군요. 나는 속이 썩어들어 봤는데 집사람은 그냥 엄마가 까칠하다라고만 넘겨버리니 저만 이상한 놈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장모님이 자꾸 우리를 엿보는 것 같았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가 아닌 저를 말입니다. 처음엔 자의식 과잉인가 싶었지만 날이 갈수록 점점 뚜렷해지고 심해지는 모습에 식은땀이 절로 흘러나오더군요. 집사람에게 은근슬쩍 이야기를 해봤지만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지 말라고 마구 웃더군요. 전 진지하게 정말 장모님이 날 자꾸 엿보신다고 하니 자기 엄마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든다고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엄마랑 사는 게 싫으면 차라리 나가시라고 하면 되지 왜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냐고 하는데 정말 미치고 팔짝 뒤놀으십니다. 처음엔 별일이 아니었습니다. 퇴근 후 옷을 갈아입으려는데 갑자기 안방문이 벌컥 열렸어요. 화들짝 놀라서 몸을 가리니 장모님이 대수롭지 않은 듯 빨래 갖다 놓으러 들어왔다고 하셨죠. 볼 것도 없는데 뭘 가리냐고 하셔서 멋쩍게 넘겼지만 그날 이후로 매일같이 제가 옷을 갈아입는 그 시간에 빨래를 갖다 놓으러 들어오셨습니다. 하루는 제가 문을 잠갔더니 미친듯이 마구 문을 두들겨서 이러다 부서지겠다 싶어 황급히 열고 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휴일에는 피곤해서 조금 늦잠을 자고 싶어서 잠을 자고 있으면 저를 깨운다는 면목으로 이불을 걷어 젖혀버립니다. 전 아직까지 혈기왕성한 시기라서 아침이면 신체적인 반응이 일어나 있는데 그 모습을 빤히 보고 계시는 겁니다. 너무 당황해서 서둘러 가렸더니 딸만 키워서 처음 보는 광경이라서 눈을 못 뗐다고 하시는데 저는 할 말이 없더군요. 또한 소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데 뭔가 기분이 이상해서 일어나 보니 제 티셔츠 속 안으로 장모님 손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놀라서 뭐 하시는 거냐고 물어보니 제가 잠을 자면서 막 헛소리를 하고 식은땀을 흘리긴데 열이 있나 어디 아픈 건가 싶어서 열을 재려고 했다고 하시더군요. 보통 열을 재는 것은 이마에서는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티셔츠 속에 복부가 있었으니 이건 정말 이상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정말 정색을 하고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화장실도 제가 씻을 때 가끔 불쑥 문을 여시길래 항상 습관적으로 잠궈놓고 씻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 후 씻으려고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문 손잡이에 잠금 버튼이 없는 겁니다. 황당해서 이리저리 둘러봐도 없길래 물어보았더니 집사람 말 장모님이 공구로 뽑았답니다. 대체 이걸 왜 뽑았냐고 어이없어서 여쭤보니 요즘 테레비 속에서 안 좋은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연예인들이 가끔 우울증이 오면 그렇게들 화장실에서 안 좋은 선택을 한다며
잠겨있으면 구조하기 힘들어서 골든타임을 놓친다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화장실은 잠금장치가 있으면 안 된다고 하더군요. 그 말이 어이없어 보이는데 집사람은 오히려 장모님의 말을 쉬어야하는 모습이었죠. 아내는 똑소리나는 여자인 줄 알았는데 자기 엄마의 말이라면 저렇게 맹목적으로 믿고 있다니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서는 맘 놓고 씻지도 못하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이야기를 사연에서 처음 털어놓는 건 아닙니다. 직장 동료에게 제 이야기가 아닌 마치 다른 사람 이야기처럼 조심스럽게 물어보았더니 그런 장모가 어디 있냐고 지어내지 말라고 묻더군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아서 저도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점점 집에 들어가기 싫어지고 밖에서 시간을 보낸 날이 늘어났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 없는데 제가 방황을 하자 집사람은 오히려 제가 밖에서 여자를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하더군요. 겨우 아니라고 설득을 했지만 이대로는 못 살 것 같다고 느꼈어요. 그러다 드디어 대망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장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도 아직 우리는 신혼이기에 조심스럽게 부부의 시간을 가지곤 했습니다. 그날도 조용히 그러나 격정적으로 밤을 보낸 후 숨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집사람이 먼저 화장실에 씻으러 갔고 저는 침대에 누워서 땀을 식히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찰칵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화들짝 놀라서 일어났는데 황급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는 장모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광경에 이성을 잃고 옷도 채 생겼지 않은 채 장모님의 방으로 미친 듯이 쫓아갔습니다. 제 그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는지 장모님은 당황해서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저는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장모님의 휴대폰을 뺏었습니다. 소란의 집사람은 샤워를 하다가 뛰쳐나왔고 맨몸으로 장모님과 대치하고 있는 저를 보고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엄마 앞에서 뭐하는 짓이냐며 말이죠. 저는 집사람에게 모든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내 말이 믿겨지지 않으면 지금 바로 장모님 휴대폰 속 사진첩을 열어보자고 했습니다. 비밀번호로 잠겨있어서 확인할 수 없으니 지금 문 앞에서 비밀번호를 부으라고 했죠. 집사람도 처음에 믿지 않았지만 제가 이토록 화를 내는 건 처음 보았기에 그렇게 하자고 장모님을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은 입을 꼭 다물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은 억울할 뿐만 아니라 핸드폰을 보여줄 의무가 없다며 우기는 장모님의 모습에 집사람은 제발 알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안 그러면 평생 엄마를 안 볼 거라고. 화를 내는 집사람의 모습에 장모님은 하는 수 없이 비밀번호를 말했습니다. 핸드폰을 열자마자 사진첩에 등장한 사진은 제 예상대로였습니다. 장모님의 휴대폰 사진첩 속 사진에는 방금 전까지 집사람과 행복한 시간을 보낸 후 누워있는 제가 적나라하게 찍혀있었죠. 대체 이런 말을 왜 찍었냐고 오열하며 묻는 집사람에게 장모님은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또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무당이 말하길 부부관계 직후 신랑을 사진으로 찍으면 아들을 갖는다고 했단다. 얘 난 무당이 시킨 대로 한 것 뿐이야. 이번 일은 집사람도 장모님의 편을 들지 않았죠. 차마 모녀관계를 끊을 수 없으니 그냥 이 집을 나가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셋의 관계는 싸늘해졌습니다. 집사람은 장모님을 소 닭보듯 무시하고 지냈고 장모님은 자신과 딸 사이를 멀어지게 했다며 오히려 절 원망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집은 이미 팔렸으니 지낼 곳을 마련해주지 않으면 안 나갈 거라고 우기는 장모님 때문에 저는 또다시 돈을 들여서 집을 구해드려야 할 판입니다. 앞으로 저는 이런 장모를 모시고 집사람과 평탄히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저 하나 때문에 하나뿐인 모녀관계를 끊으라고 할 수도 없어서 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혼자 된 며느리를 데리고 함께 사는 김준동은 7년 전에 아내와 사별한 뒤 지금까지 혼로 살고 있는 나이가 63세 된 사람이다.
며느리는 일찍이 배를 타던 아들과 결혼을 했지만 폭풍을 만나 실종되어버리고 초등학교 다니는 남매를 데리고 살고 있었다. 어느 전자회사에서 생산직 사원으로 일하는 그녀는 시아버지를 모시고 여태껏 재혼도 하지 않고 살았다. 죽은 남편의 사랑에서인지 아니면 시아버지가 재산이 좀 있어서인지는 헛소문으로만 떠돌고 있었다. 그 원인이야 어쩌든 그녀는 재혼할 생각도 하지 않고 함께 살았다. 그러던 중에 일가 친척인 사람이 그들 집으로 불쑥 찾아왔다. 시아버지의 우촌 정도 되는 사람이었는데 멀리서 살다가 근황을 보려고 연락도 없이 직접 찾아온 것이다. 대문은 열려 있었다. 대부분의 작은 도시의 변두리가 그렇듯이 대문은 잠그지도 않는 것이었다. 대문을 지나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 웬 사람의 고함 같은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다. 깜짝 놀란 그는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다가갔다. 잠시 그 자리에서 소리를 듣고 있던 그는 다시 한번 놀랄 수밖에 없었다. 여자의 소리 중간중간에 말소리가 들렸는데 분명히 이 집의 며느리의 말소리였다. 이럴 수가. 재혼도 하지 않고 시아버지를 모시고 산다고 친척들 사이에 칭찬이 자자하던 이집 며느리가 웬 남정대와 그런 다목감으로 어찌해야 할 바를 몰라 대문닫과 집안의 소리에만 신경을 쓰던 그는 또다시 놀라 자빠져 버릴 듯한 상황을 꺼달아야 했다. 듣고 있던 중 남자의 말소리가 새어나왔던 것이다. 기룽 모어봐라. 아. 그녀 힘겹게 며느리가 돌아눕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그가 놀란 것은 목소리였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자신이 찾아온 사람인 오촌뻘 이집 며느리의 시아버지였다. 아, 이런 천벌을 받을 이히. 두 소리와 목소리의 주인공은 시아버지와 며느리였던 것이다. 재혼 않고 잘 산다고 싶었던 것은 이런 연유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홀로 외로운 밤을 남편의 아버지인 시아버지와 지냈던 것이다. 돌아누웠는지 이내 방 안에서 서로의 몸을 탐하는 소리가 들렸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며느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었다. 여보, 여보. 자신의 남편의 아버지와 이를 치르면서 남편을 찾는 것이었다. 저런 탄인 공노할 못된 것들. 아마 습관적으로 그러는지도 몰랐다. 한 노인네와 젊은 여자가 벌이는 거사를 듣고 있는 그 스스로 느껴도 놀랄 만큼 대단했다. 여자의 목소리도 그랬지만 두 사람의 이를 치르며 그는 소리는 듣는 이로 하여금 흥분하게 만들 정도로 거칠고 컸다. 소리는 점점 더 격렬해졌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더욱 절박하게 울려 퍼졌다. 시아버지의 숨소리도 무거워졌다. 그들은 자신들의 감정과 욕망에 완전히 휩싸인 듯 했다. 밖에서 이 모든 것을 듣고 있던 나는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없었다. 나는 빠르게 그 장소를 떠나 멀리서 그 집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 비밀을 가족에게 말할지 아니면 나만의 비밀로 간직할지 결정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그동안 나는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정말 많은 일을 치르는 것을 목격했다. 어느 날은 화장실에서, 또 다른 날은 깃들에서
그들이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 때로는 나에게 일부러 보여주려는 것 같기도 했다. 그들은 집안 곳곳에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서로를 탐했다. 나는 그들의 관계가 어느 정도까지 이어졌는지 깨달았다. 그들은 단순한 순간의 욕망을 넘어 프로에게 깊이 빠져 있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사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했다. 가족에게 알리면 큰 혼란과 분열이 일어날 것이고 침묵하면 내 마음속에 영원히 남의 비밀이 될 것이었다. 나는 결국 이 사실을 가족에게 말하기로 결정했다. 나의 결정은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큰 파문을 일으켰고 가족의 관계는 극도로 훼손되었다. 그런데 웃긴 점은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한밤중에 도주를 한 것이었다. 가족들 사이의 혼란과 비난, 그리고 쏟아지는 질문들로부터 벗어나려는 그들의 결심은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했다. 그들은 어느 밤 아무도 모르게 집을 떠나 사라졌고 이튿날 아침이 되어서야 그들의 부재가 발견되었다. 가족들은 처음엔 충격과 혼란 속에서 그들을 찾아 헤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떠난 것은 자신들의 감정을 피해 도망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관계를 자유롭게 탐구하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며느리와 시아버지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알려지지 않은 곳으로 여행을 떠났다. 그들은 그곳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부축하고 프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깊이 탐구했다. 그들의 사랑은 사회적 통념과 규범을 넘어선 것이었고 그들은 그것을 탐색하기 위해 새로운 삶을 개척했다. 가족들은 결국 그들의 결정을 받아들였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 이 사건은 가족에게 서로의 선택을 존중하고 사랑이라는 감정의 다양한 형태를 이해하는 중요한 교훈이 되었다.